10여 년 기간 동안 전국의 요양병원이 이제 100개도 안 되던 게 지금은 거의 1,400개, 1,500개 정도로 굉장히 늘었고, 제가 내과로 이제 소화기 내과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이제 지금은 소화기 내시경은 별로 안 하고, 거의 노인분들 입원 및 외래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 고령화 사회가 빨리 이제 진행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집에 계신 그 어르신들의 그 건강 관리를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고 제가 듣고, 그런 분들을 도움을 드리려면 이제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고혈압하고 당뇨라고 해가지고 좀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 처음에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은 고혈압하고 당뇨는 이제 뭐 요새 TV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고혈압 당뇨라는 게 이제 우리 주위에 너무나 흔하게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고혈압과 당뇨 뭐두 가지 다든 한 가지든 이미 어떤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걸로 보여요. 그만큼 이제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고 또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새로운 거를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혈압하고 당뇨가 사실 한 3, 40년 전만 해도, 특히 당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드문 병이었고요. 제가 이제 90년대에 의과대학을 다녔는데, 그 당시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이제 병원에서 수련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에만 해도 당뇨 환자는 1년에 한두 분 입원했다. 그래서 당뇨 환자가 입원했다 그러면은 전 병원의 의사들이 다 가서, 아, 당뇨병 환자가 이런 분이구나 하고서는 이제 같이 이제 그 공부하고 들여다볼 정도로 드문 질환이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당뇨병은 별로 없었고 드문 병이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가장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어떤 급성기,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몸살 아니면은 뭐 폐렴, 장염, 뭐 이런 배탈 설사, 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치료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급성기 질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뭐 고혈압을 치료를 안 한다고 한들, 당뇨를 치료를 안 한다고 한들 어떤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럼 왜 치료를 하느냐? 이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5년, 10년, 15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대개 혈관을 일으켜요. 혈관. 응? 그 혈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혈관 합병증이 이제 우리가 그 노인분들이 중요한 질환인 그 중풍, 협심증, 심장마비 뭐 이런 것들에 다 원인이 되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예방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당장 치료를 안 한다고 어떻게 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길게 내다보고, 뭐 길게는 2, 30년 뒤를 내다보고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합병증이 무서워서 치료를 하는 건데, 또 이제 우리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너무 고혈압하고 당뇨를 신경 쓰셔가지고 그 수치 하나하나, 뭐 내가 혈당이 뭐 200이 아침에 넘게 나왔다라든지, 혈압이 뭐 145가 나왔다든지, 그런 그 당시에 수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걸 당장 떨어뜨리지 않으면 큰일 나시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평균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지, 그 당시에 한두 번 높게 나오는 거에 너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개 이런 것들이, 이런 고혈압 당뇨가 그뭐 음식이나 뭐 비만하고 관련이 제일 많은데, 이 너무 고혈압하고 당뇨 한 가지만 올인하셔가지고 안 드시고 살 빼시고 막 지나치게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좀 가끔 보는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안 드시면은 이제 기운이 없어가지고 몸이 또 영양 결핍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또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뭐 5년, 10년 보면은 10년 전만 해도 혈압이나 당뇨나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좋은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요새 작년, 재작년부터 좀 바뀌고 있는 게, 이게 나이가 이제 한 30, 40대, 50대까지는 떨어뜨리면 좋았지만은, 이제 그 이상, 60대, 70대 이후에서는 너무 떨어뜨려봐야 별 좋을 게 없고, 오히려 많이 떨어뜨린 분들이 더 빨리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더라. 예? 그래서 적당히 관리하고 하나를 이제 좀 예? 어쩌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 예? 이제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지 혈압이나 당뇨에 모든 걸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이런저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고혈압하고 당뇨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얘기할 거리가 만약에 저기 시간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제가 이제 노인병원에 있으면서 다른 부분들 어떻게 하면은 노인분들을 돌봐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 느낀 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하신 분들 평균 연령이 뭐 7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신 거고요. 일반적인 그 급성기 병원, 뭐 대학 병원이라든지 뭐 일반 병원은 어떤 병을 치료해서 나아서 퇴원하시는 걸 목표로 하지만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치료적인 부분은 낫지 않아요. 관리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 되게 입원하시는 분들이 혼자서는 생활을 하실 수 없고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병도 많죠.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병들이 5가지 이상, 약도 드시는 약이 10가지 이상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 제가 느낀 점들을 끝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2년도에 사망 원인을 보면은 암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이고 그 밑에 뭐 자살도 있고 6, 7위가 이제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있는데 2등하고 3등을 묶어서 그냥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든 뇌혈관이든 혈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암 다음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암은 예방이 어렵지만은 혈관 합병증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당뇨랑 고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이다라는 거고요. 어떤 이제 사망하는 원인에 대한 상대 위험도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언젠간 돌아가시잖아요. 그 중에 원인에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겠냐? 봤더니 이제 흡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게 이제 흡연 말고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결국 어떤 질환이 어떤 병으로 돌아가시든, 그러니까 당뇨 자체를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겠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당뇨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하나 시작된다는 거고 고지혈증, 고혈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3대 성인병이잖아요. 내과 의사가 이제 주로 외래에서 관리해 드리는 부분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되는 거고 흡연이야 뭐 올해 담뱃값도 많이 올렸지만 이제 담배를 끊는 건 약으로 끊는 건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라든지 뭐 보조적인 그런 거 그다음에 개인의 의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는 이제 뭉뚱그려서 다 같이 원인과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성인병으로 관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까 그 사망 원인 두 번째, 세 번째가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심장 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잘 걸리느냐? 봤더니 이제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고지혈증,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미세 단백뇨라는 거는 소변으로 단백질이 조금 센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나이.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65세 이상, 그리고 가족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나이나 가족력은 예방할 수가 없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흡연하고 비만, 운동 부족, 요 부분은 약물 치료가 아니고 본인의 생활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은 적극적인 뭐 치료가 이제 개입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게 되겠죠.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을 보면은 성인은 이제 3명 중에 1명꼴인데, 이제 그 3명 중에 1명꼴인데 본인이 고혈압인지 아시고 있는 분은 이제 그 중에 한60% 정도고, 그 중에 10% 정도는 알면서도 치료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실제 치료율은 47.1%.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조금 더 내가 고혈압이구나, 고혈압이니까 치료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30, 40대에서는 고혈압인 줄도 모르고, 고혈압이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 뭐 이게 아직은 뭐 증상도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또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되신다 이거죠. 그런 분들한테 외래에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고혈압 치료 지금 안 한다고 특별히 문제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20년, 30년 뒤에 뇌출혈, 뇌중풍 이런 걸로 반신불수 뭐 이런 게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오면은 당신이 가장인데 뭐 처자식들 어떻게 먹여 살리실 건데 이렇게 몸 관리를 안 하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죠. 근데 젊은 분들일수록 잘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신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들으셨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말씀을 잘 듣고 본인이 열심히 치료하시더라, 그런 얘기죠. 혈압이 뭐냐? 그러면은 혈압은 이제 심장은 자동차의 엔진 같이 온몸에 피를 돌리는 펌프잖아요, 펌프. 펌프에서 피를 쏘는데 그게 이제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 온몸을 구석구석을 피가 가는 게 되잖아요. 이제 펌프질을 한번 할때 피가 쑥 하고 나가는데, 그때 이제 펌프질 한번 이렇게 수축할 때 나가고, 이완할 때 피가 들어오지만은 이완할 때 이제 압력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피가 가야 되기 때문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완기 혈압이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피는 한 방향으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완기라고 해도 혈압이 나오게 되는 거고, 두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니까, 압력이 너무 세면은 혈관이 찢어질 염려가 있고, 그 혈관이 자꾸 압력을 받다 보면은 튼튼해져야지 자기가 버티기 때문에 두꺼워지고 굳어지죠. 두꺼워지다 보면은 혈관 안에 그 직경은 점점 좁아지는 게 되기 때문에 혈압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이 악순환이 된다 이거죠.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혈관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면은 상대적으로 더 좁아지니까 혈압은 더 올라가니까 해가 가면 가면 갈수록 혈압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앞에 이제 혈관이 두꺼워지니까 심장은 더 세게 뿜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세게 뿜어내다 보니까 심장이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늘어나요. 심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은 이제 심장이 이렇게 커진다 이거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의 심장은. 그리고 우리가 스프링을 한번 이렇게 쫙 잡아당기면 그 다음엔 잘 오므라들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므라드는 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점점 늘어난 만큼 힘을 잃고, 나중에는 이제 폐 부종이 생긴다든지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붓는 전신 부종이 생기는데, 이런 단계는 이제 고혈압 합병증으로 심장이 늘어나고
수축하는 힘이 줄어든 심부전에 빠졌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혈압을 낮추는 치료 외에도 심장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뇨제라든지 뭐 그런 걸로 몸에 수분을 줄여주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조금 줄여주고, 그런 치료가 이제 혈압 치료 외에도 심장에 대한 치료가 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120에 80을 우리가 적정 혈압이라고 하는데, 앞에 120을 수축기 혈압, 뒤에 있는 80을 이완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또 중요한 게 심장 자체도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심장 안에, 그러니까 심장 이게 근육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심장에서 펌프질 하고 자기는 또 이제 그 심장 안에도 피가 돌아야 되는데, 심장 이렇게 수축을 할 때는 심장 안으로는 피가 잘안 돌아요. 심장 안에 피가 돌려면 그때는 이완할 때, 심장이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심장 안에 피가 돈다 이거죠. 우리가 그 심근경색증, 협심증이라는 심장의 질환은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이 굳어지거나 막히는 병인데, 그 혈관에 피가 돌 때는 이완기 혈압 가지고 돈다 이거죠. 그 이완기 혈압이 높아지면은 심장 안에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심장 안에 있는 혈관이 무리가 가고,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은 관상동맥 질환들이 생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란 이제 옛날부터 정의가 이제 적정 혈압이 120에 80이고, 고혈압은 140에 90부터라고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고, 이제 고혈압 뭐 1단계, 2단계, 고혈압 전 단계, 전 1단계, 전 2단계, 적정 혈압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하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이제 고혈압은 140에 90.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40에 90이라고 하는 게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40에 90부터는 혈압을 관리하는 게 좋더라. 그거는 이제 3, 40년 전서부터 혈압을 어디서부터 치료하는 게 좋은가? 옛날엔 뭐 180부터 치료했다가 170부터 치료했다가 160, 150, 140, 130, 120막 이렇게 다 비교해 봤더니 140에 90부터 치료하는 게 사망률을 제일 낮출 수 있더라. 그렇게 나온 거지. 뭐 누가 딱 뭐, 키랑 똑같아가지고 뭐 170이 좋으냐, 180이 좋으냐, 190이 좋으냐, 뭐 보기 나름이잖아요. 이제 결론이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140에 90부터 치료했을 때가 사망률을 제일 낮출 수 있더라 해가지고 그 얘기가 나온 거지. 누가 딱 정해놓은 건 아니라 이거죠. 140에 90부터 치료하는 게 효과가 제일 좋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고혈압의 합병증, 뭐 여러 가지 뇌혈관에 뇌졸중이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혈관은 이제 협심증, 심근경색증. 이게 대동맥 질환, 큰 혈관의 질환이 크게 이제 뇌질환과 심장질환이 있고, 나머지 이제 안질환, 신장질환 이런 건 이제 미세한 혈관들. 그게 눈 안에 망막이 있는데 거기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두꺼워져서 이제 실명까지 갈수 있다. 그러니까 고혈압 합병증이 눈에 오는 거. 콩팥에도 이제 콩팥 혈관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하는 일이 피를 걸르는 거잖아요.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느다란 혈관이 무척 많은 데가 신장 혈관인데, 가느다란 혈관이 혈압이 높아지면 다 터져버리고 두꺼워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투석, 심부전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제 투석을 가는 원인이 고혈압이 오래된 분들이 이제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간다. 그게 고혈압 합병증이다. 그래서 이제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 비교적 커다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거고, 안질환이나 신장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두꺼워지거나 막히는 거고, 그거 외에 이제 동맥질환은 이제 혈관 자체의 합병증, 그러니까 대동맥 박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혈관이 쫙 찢어지는 거. 아주 혈압이 이제 아주 높거나 조절을 전혀 안 하던 분들이 이런 게좀올 수가 있죠.
고혈압의 종류, 그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거는 이제 이유 없이 어느 그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거고 정확히 이유를 아직도 몰라요. 뭐 소금이 원인이다, 뭐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유를 잘 모르고 그냥 나이가 드시면 생기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 일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뭐 나이가 드시면 생기고 가족력이 있으면 더 생기고 유전적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응? 그뭐 그렇게. 또 인종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어가지고 그 원인을 교정해 주면은 좀 이제 약을 치료 안 해도 거의 완치에 가깝게 고혈압 치료가 되는 병들이 이제 드물지만 있다. 그런 게 이제 2차성 고혈압이고요. 이런 거 말고도 그 배기의 고혈압이라고 해서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오면은 혈압이 높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5에서 10%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평소 혈압, 집에서는 다 괜찮아요. 뭐 120, 130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병원만 오면 이상하게 150, 160이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백의, 그러니까 하얀 가운을 보면은 놀라가지고 혈압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분들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당장은 고혈압 치료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은 5년, 10년 지나면 고혈압이 안 그런 분보다는 훨씬 많이 온다. 고혈압이 앞으로 올 소인이 많은 분들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또 거꾸로 가면 고혈압이란 것도 있어요. 진료실에서는 혈압이 아주 좋은데 집에서는 혈압이 아주 나쁜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밤에 같을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자면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무실 때 혈압이 더 높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꾸로 가면 고혈압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을 감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면 아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좋으시네요 이렇게 했는데 가끔 이제 그 혈압 수첩 같은 거 드리고 집에서 잰걸 가져오세요 하고 보면은. 오후에만 되면 저녁 때 밤에 되면 혈압이 쫙쫙 높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고혈압 치료법을 약간 달리 해가지고 약을 아침 저녁에 좀 나눠서 드신다든지 어떤 그런 고혈압의 또 분류도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그래서 고혈압은 이제 140에 90부터인데 한 번만 140에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세 번째서 두번 이상이 나와야 되고 그것도 이제 하루에 세 번째서가 아니고 한달 동안 이제 일주일 간격을 띄고 세 번을 재가지고 두번 이상이 140에 90이면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것도 재는 시간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항상 일정한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은 아침에 이제 눈 뜨자마자 예, 그 재는 혈압 가지고 그날 그날을 비교하는 게 좋더라. 그 집에 가정용 혈압기 같은 게 하나 정도 고혈압 환자분들은 있는 게 좋겠다. 그런 거죠. 그 혈압은 그 진료실에 오셔서 조금 전에 저기 혈압기 세 군데서 쟀는데 다 틀리다라고 막 혈압기가 이상하다 항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집에 있는 혈압기가 고장난 것 같다고 이제 걱정하시면서 어제는 140에 90인데 오늘은 120에 80이고 막 매일매일 틀리다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혈압은 늘 변해요. 늘 변해서 기분이 뭐막좀 스트레스 받을 때또 올라가고 막 몸이 뭐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든지 예? 또 오래 서 있어도 혈압이 좀 떨어지는 분도 있고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 자세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이제 카페인 커피 마시고 그 담배 태우고 혈압 재면 혈압이 또 올라가고 술 드시면 혈압이 떨어질 때가 좀더 많아요. 혈관이 확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날씨에 따라서 1년 중에 요맘때가 혈압이 제일 평균적으로 낮을 때죠. 예? 날씨가 더우면은 우리 몸이 이제 좀 이완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고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이 이렇게 웅크러들면서 혈관도 이렇게 수축하기 때문에 혈압이 쭉 올라가서
예전부터 1년 중에 뇌출혈이 가장 많은 때가 이제 10월 말, 11월 초 그때. 그러니까 추워지기 막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1년 중에 뇌출혈이 제일 많을 때. 그러니까 뇌출혈이 제일 많은 원인은 그때가 혈압이 평균적으로 제일 높을 때다.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출하실 때 모자도 쓰시고 스카프도 두르고 응? 막 운동하신다고 막다 이렇게 막 응? 러닝셔츠 바람으로 이렇게 운동하시지 말고 운동하실 때도 충분히 땀을 낼수 있게 점바가 또잘 입고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가 잴때 틀리고 간호사가 잴때 틀리고 자동 혈압기 틀리고 소통 혈압기 틀리고 집에서 잴때 틀리고 병원 와서 잴때 틀리고 다 혈압은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해요. 또뭐돈 걱정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진료실 혈압은 140에 90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 자가 혈압은 조금 낮춘다 이거죠. 50, 135에 85. 왜냐면은 아무도 안볼때 혼자가 혈압계 재면 평균적으로 5 이상은 더 낮더라 이거죠. 병원에서 잴 때보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고혈압 있으신 분들이 한번 정도는 하루 종일 혈압 측정하는 검사 기계가 있어요.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혈압기를 이제 팔에 차고 옆에 벨트 같은 데다가 기계를 달고 뭐 낮이고 밤이고 잠잘 때나 이제 일 보실 때나 계속 혈압기를 차고 계신 거예요. 그럼 기계적으로 5분이나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혈압이 재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혈압 변화를 딱 그래프가 나오는데 정상은 이제 낮에는 높다가 밤에 주무시면 떨어지는 거, 20 이상 떨어지는 게 정상이 되는 건데 밤에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높아지는 분도 있고 그런 고혈압이 제일 나쁜 고혈압이다. 예? 그런 분들이 주무시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거나 어떤 풍 맞으실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24시간 혈압 측정하는 거는 그런 위험성이 있나 없나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정도는 검사를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혈압을 이제 측정할 때그 병원에 오시면은 막 진료 시간 늦었다고 뛰어오시는 분도 있고, 뭐 오시다가 주차하다가 뭐 아니면 버스에 내려서 막 이렇게 좀 말다툼하고 막 흥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는 혈압이 높죠 당연히 평소보다 더 많이 높고 그래서 안정을 5분 이상 안정 취하고 그리고 이제 편한 자세로 그리고 혈압이 높았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쟤는 바로 이제 그 혈압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혈압이 한번 높게 나왔으면 또한 5분이고 10분이고 좀 안정 취해 본 다음에 다시 재보고 그래야지 이제 정확히 그 혈압이 어떤 흐름이 있겠구나 알수 있다는 거죠. 편안한 자세로 재는 혈압을 권장한다. 비교할 때는 그 고혈압은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면 완치가 되느냐? 완치 안 되죠. 고혈압은 조절하는 병이다. 그래서 당장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치료 안 한다고 어떻게 되시는 것도 아니지만은 나중에 합병증, 그 중풍이나 또 중풍이 조그만한 중풍이 오래 반복되면은 치매가 되는 거죠. 치매가 뭐 여기 강의 앞으로 들으시겠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라고 또 크게 나뉘어요. 혈관성 치매는 조그만한 중풍이 쌓이면 치매가 되는 거죠. 그런 혈관성 치매를 예방하려고도 고혈압 치료, 당뇨 치료가 필요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조절을 잘 하면은 그 약물 치료가 있고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 비약물 치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본인도 실천해야 되겠고 본인 여러분들이 돌봐드리는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잘 가르쳐 드리고 그 도움을 주셔야 될 분들이 이런 거라 이거죠. 그뭐다 아시겠지만은 체중 그 이제 정상이거나 마른 분이 체중을 더뺄 필요는 없어요. 그 이제 삐쩍 마른 분이 혈압이 높다고 살을 더 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뚱뚱한 고혈압 환자분한테 체중을 빼라는 거지 모든 고혈압 환자한테 체중을 다 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체중을 빼는 것보다는 뱃살을 빼는 게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체중 감소, 그
오해하지 마시는 거는 마른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체중을 더 빼라고 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식사법은 이제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골고루 드시고 등 푸른 생선이나 이제 야채, 녹황색 채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 소금은 이제 아직 논란이 많아요. 소금을 얼마나 줄이는 게 좋은가. 뭐 예전에는 소금이 무조건 나쁘다고 했다가 무조건 너무 안 드셔도 안 되는 거다. 예? 이렇게 하여튼 적당량. 예? 적당히 드시면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은 맛을 보는 능력이 떨어져서 젊으셨을 때보다 간을 자꾸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외식이 이제 간이 세죠.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뭐, 된장, 고추장, 우리나라는 다 소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걸뭐 너무 일괄적으로 뭐안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시면 조금 이제 맛을 보는 능력 때문에 간이 점점 세지는 건 주의하시라. 그 다음에 외식을 너무 즐겨 하시면은 소금이 많아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은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똑같고, 막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크게 도움이 안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 좋다는 거고, 유산소 운동은 그냥 조깅이에요, 조깅. 예, 걷는 거. 근데 이제 걷는 거가 너무 천천히 걸으면은 그건 이제 운동이 아니고, 땀이 좀날 정도로 속보. 그래서 이제 팔다리 크게 흔드시고, 군인 아저씨 같이 걷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운동을 해가지고 10분 이상 그런 식으로 걸으면 땀이 나기 시작해요. 땀 나는 걸한 10분 정도 더, 그러니까 20분 이상 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러니까 뭐 30분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하루에 20분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땀 나는 시간은 10분 이상 하셔라. 그다음에 술 자체가 일시적으로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매일 이렇게 술 드시면 혈압이 좀 올라가고, 술 말고 또 안주도 많이 드시면 비만이 되고, 또 안주에 또 소금이 많이 들어있고, 복합적인 거예요. 음주 자체는 음주 하나만 가지고 알코올 하나가 이제 혈압에 직접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생활 요법을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음식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좀 피해야 될 음식이 백미, 백설탕, 밀가루, 소금 이런 건 이제 흡수가 빠르고 혈당도 빨리 올라가고 지방의 축적이 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다. 커피 있잖아요. 설탕 커피. 커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쓴 커피 있잖아요. 설탕 안 들어있는 커피. 그런 커피는 좀 드셔도 좋아요. 커피는 요새는 뭐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커피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은 거기다 설탕이나 뭐 프림을 많이 넣었을 때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소 운동. 걷기가 제일 좋고, 되시면 이제 조깅이나 자전거, 수영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이제 근육 만드는 운동은 그 자체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력 운동은 건강 관리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근력도 중요한 게, 노화, 나이가 드시면 근육이 점점 줄어요. 예, 근육이 줄기 때문에 근육이 줄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넘어지셔서 골절이 잘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골절과 영양결, 피비, 그러니까 식이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골절이 많은데, 골절은 이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는 거고, 뭐, 안 넘어지게끔 하는 게 제일 좋지만은, 넘어져도 누구는 부러지고 누구는 안 부러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골다공증, 뼈만 생각했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암만 열심히 해도 부러질 분들은 부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다른 요인이 있지 않겠냐 하고 봤더니 요새는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다는 게 나왔어요. 근육. 그래서 뼈만 생각하고 뼈 건강만 생각하지 말고 근력 운동도 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뭐 그냥 참고적으로 다 읽어보세요. 그 9대 생활수칙, 뭐 7대, 10대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배 끊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이야. 요거 소주잔 기준이고요. 그 음식은 싱겁게, 생선과 채소 충분히,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체중과 허리 둘레를 적절히,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꾸준히 치료하고,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심근경색증은 무조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그 영구적인 후유증, 그러니까 편마비, 뭐 반신불수, 뭐 언어장애,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은 발생하고서 빠르면 빠를수록 1시간, 2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서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줘야지 그 예후가 좋다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6번 스트레스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병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노인분들이 또다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성 우울증이 내가 우울한 생각이 드는 것만 우울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뭐밥 먹기 싫고, 잠잘안 오고, 이런 것도 우울증 증상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울증 아니다. 어? 아니면은 뭐 예를, 나는 우울증은 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우울증 얘기를 꺼내면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대부분이신데, 그 우울증도 노화의 하나예요. 정서적인 노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옛날보다 바깥에 나가기 싫어졌다, 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싫어졌다, 그럼 아 이게 좀 우울증 시작인가 보다 하고서는 관리를 하는 게, 약이 요새는 좋아가지고 기분을 올리는 약이 얼마든지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게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가 아니고,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런 감정을 조절한 어떤 물질이 부족해져가지고,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온다고 요새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스트레스나 심리적인 이유가 아니고, 감정을 조절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부족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도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을 올려주면은 더 건강하시게 살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그러니까 우울증은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화예요, 노화. 노화 일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혈압약, 당뇨약 뭐 이런 것처럼 내 기분을 늘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해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좋은 쪽으로, 이제 그 우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거부감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처방을 해야 되나요? 예? 처방을 해서 처방, 예, 처방을 그것도 처방이죠. 그 고혈압 약, 뭐 당뇨약 같이 우울증 약도 처방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건강한 식단, 체중 조절, 적정 운동, 소금 장주전, 이게 저기 좋다는 거고, 야채 생선 골고루, 싱겁게 술은 안 돼요. 예?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예, 당뇨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굉장히 드문 병이었고 요새는 너무나 흔해진 병이고, 그럼 그 예전과 지금 50년 정도 차이가, 어떤 변화가 많이 일어났죠. 예전보다 지금 수명이 20, 30년 이상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예전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다 경험,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일단 먹고 사는 게 힘든 시절이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걸다 지나갔고,
쌀이 남아돌 정도로 밀가루 많이 드시고 또 고기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당뇨가 늘었다. 당뇨가 늘고 또 많이 늘어난 병 중에 하나가 대장암. 당뇨하고 대장암하고 원인이 비슷하시죠. 그래서 당뇨 오래되신 분들은 대장암 검사도 중간중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당뇨병 자체는 느리남. 당뇨 자체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당뇨가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병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걸로 결국은 이제 죽음을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당뇨도 고혈압처럼 조절하는 병이다. 그 당뇨병 요새 뭐한 12.4%지만은 당뇨의 전 단계가 이제 또 19.3%이기 때문에 정상 혈당이 아닌 분들이 역시 세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까 고혈압도 세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은 그래서 당뇨는 이제 당뇨병 그다음에 당뇨 전 단계 그렇게 둘로 나누는데 당뇨 자체가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합병증이 생긴 걸 당뇨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당뇨가 있고 당뇨병이 있잖아요. 당뇨병까지 갔다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 눈의 합병증, 콩팥의 합병증, 신경의 합병증, 심혈관 합병증 이런 합병증까지 생겼을 때를 또 당뇨병이라고 또좀 세분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럼 당은 왜 올라가느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러 오셨으니까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인슐린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에 없는 말이죠.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식사한 영양분을 보관을 하려고 그쓸건 쓰고 남은 건 보관을 하려고 할때 보관하는 데 작용하는 게 이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고 인슐린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보관이 잘안 되고 남아 돌게 되는 거죠.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인슐린이 부족해지는 병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인슐린이 부족한 것만 생각했는데 인슐린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당뇨가 조절 안 되는 분이 더 많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은 충분한데 그게 이제 작동이 잘안 되는 거예요. 작용을 못하게 예, 약발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그래가지고 저항성이라는 게또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을 많이 맞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루에 50단위, 뭐 60단위. 그러고도 조절이 잘안 되는 분이 또 많아요. 100단위. 그런 분들은 100단위, 200단위 맞아도 잘 조절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저항성, 인슐린이 잘안 듣는다는 거죠. 몸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당뇨로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 보면은 몸에 인슐린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 이거죠. 올라가 있는데 작용을 잘안 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 더 중요하더라. 분비가 잘안 되는 경우는 오히려 말기더라. 예?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몸에서 인슐린 더 많이 만들어요. 스스로 극복하려고. 근데 작용을 잘안 하는 거고. 한참 세월이 지나면 이제 몸에서 더 만들어내질 못하게 돼가지고 인슐린이 이제 분비가 적어지는 거고. 그래서 당뇨 초기에는 인슐린 치료 잘안 하고 약물 치료로 가는 게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 개선해주면은 몸에서 만들어주는 인슐린 가지고 충분히 조절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인슐린 자체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래서 잘안 하는 게 그런 이유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포도당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당뇨병의 진단, 뭐 이거는 뭐 복잡해요. 아까 혈압 140에 90처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예전에는 당뇨라 그러면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당뇨라고 했었죠. 한자 자체가 소변의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당뇨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당뇨가 아주 심할 때나 소변에 당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초기 당뇨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삼는데 아무 때나 혈당 검사를 했을 때한 번이라도 200 이상이 나오는 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당뇨라는 거죠, 200. 그리고 공복.
예전에 140 이상을 당뇨로 봤는데 이제 126으로 더 낮췄다 이거죠. 낮춘 이유가 140 이상으로부터 이제 치료를 했을 때보다 126 이상을 치료했을 때가 나중에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치료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낮춘 거예요. 이건 나중에 100이 될 수도 있고 다시 14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기준은 126부터 공복 혈당을 기준으로 한다. 당화 혈색소라는 말이 당뇨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고 또잘 이게 무슨 말인가? 당화혈색소 이제 당뇨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 가면은 아 당화혈색소 이번에 몇 퍼센트 나왔습니다 뭐 그러니까 잘 나왔네요 못 나왔네요 얘기 들으시는데 당화혈색소가 뭐냐 그게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당화를 빼면 혈색소잖아요 그냥 혈색소 응? 혈색소가 뭐냐 우리 몸에 적혈구에 적혈구 빨간 피세포 그래서 적혈구가 많으면은 아니 적혈구가 부족한 게 빈혈인 거잖아요. 우리 몸의 적혈구는 대략 뭐 이제 헤모글로빈이란 말또 많이 들어보셨죠.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이고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게 이제 그 빈혈인데 그 중에 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적혈구 껍데기에 당이 달라붙어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적혈구는 적혈구인데 겉에 당이 달라붙어 있는 걸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3, 4% 정도 나오는데 당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례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6.5%를 초과하면은 당뇨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그 적혈구의 수명이 대략 100일이에요, 100일.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지금의 당을 알려주는 그 표시가 아니고 그 지난 100일 동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당 조절이 잘된 분은 6.5 정도가 나올 거고요. 6.5였는데 3개월 뒤에 8이 나왔다. 그럼 지난 3개월 동안은 아주 당 조절을 못 하신 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오셔서 혈당계로 혈당을 한번 측정하잖아요. 요건 그 순간밖에 알 수가 없죠. 평소에 맨날 술 드시고 뭐 맨날 그냥 약도 안 드시던 분이 내일 병원 가니까 하루 굶고 오셔가지고 당을 딱 체크하면은 100이 나왔어요. 아 그러면은 당 조절 잘하셨네요 하고 똑같이 약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그 다음에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약도 그냥 쌓아두고 안 드시고 맨날 술 드시고 또 이제 내일 병원 가니까 병원 가기 전날만 또 하루 굶고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옛날에 속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당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몸이 점점 나빠지셔서 그거를 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당화혈색소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날 당 별로 요새 중요하게 안 봐요. 얼마든지 이제 거짓말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점점 올라가는 분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나 한번 여쭤보는 거죠. 약을 잘 드시나, 예? 아니면 뭐 밤마다 간식을 드시고 주무시나, 술을 많이 드시나, 운동을 안 하나.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던 분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럼 그 이유가 뭐가 있나? 응? 꼭 뭐가 나와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요새 밤마다 술한 잔씩 드셨다든지, 뭐 바빠가지고 아침에 약을 요새 이틀에 한 번씩밖에 못 드셨다든지. 그게 이제 당화혈색소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당부화 검사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잘안 해요. 그냥 당화혈색소만 가지고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 빈속에 오셔가지고 종이컵에 설탕물 75g 드시고 이제 공복 혈당 재고 1시간 뒤 재고 2시간 뒤 재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공복 시에 140이었는데 2시간 뒤에 뭐 210이다. 그러면은, 아, 이분은 설탕물 드시고 빨리 안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몸에서 설탕물을 조절하는 기능이 이제 정상보다 떨어졌구나. 그러니까 당뇨구나. 그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설탕물 드시고 하는 검사를 참 많이 했었는데, 병원에 오셔서 2시간 동안 계속 계셔야 되고, 결과가 나오는데 또 1시간 기다려야 되고, 검사 시간만 3시간 걸리고 그래가지고, 요새는 잘안 하고, 요새는 그 당화혈색소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잘 모르셨던 분은 오늘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당뇨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당화혈색소다. 그리고 당뇨 그 정상은 뭐냐? 정상은 이제 공복혈당 100 미만이고, 그 당뇨는 이제 126 이상을 당뇨라고 하고, 그 사이가 있어요. 고혈압은 고혈압 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얘기를 이제 내당능 장애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하기도 하고, 공복혈당 장애라고도 하고, 당뇨 전 단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당뇨병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당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건전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해야만 되는 분이다.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 40대 뭐 자녀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해보면은 90 정도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95나. 예? 그한 30, 40인 분들이 95가 나오면은 정상은 정상이잖아요. 근데 나이에 비해서 정상이 아니에요. 3, 40대는 7, 80이 나와야 되고 4, 50대는 80 정도가 나와야지. 이게 가만히 있어도 해가 갈수록 조금 높아지거든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50도 안 되신 분이 95가 나왔다. 그럼 그분은 60 넘어가면 반드시 110, 125 올라가요. 그래서 미리미리 공복혈당이 조금 높아지는 기미가 보이면은, 아, 당뇨가 이제 조만간 올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이제 관리 들어가야겠구나. 그렇게 알려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위험 인자, 가족력이 좀 있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당뇨가 있으면 당뇨병이 잘 오고요. 그러니까 뚱뚱하면 당뇨병이 잘 오고,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분들은 당뇨가 잘 오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는 분도 당뇨가 잘 오고, 원인이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증상, 그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다음 다뇨, 다갈이라고 해서 당뇨가 심한 분들은 옛날에 그 한방, 그 세종대왕 소갈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건 당뇨가 아주 약이 없을 때, 심할 때 당이 높아지면 입이 마르고 물 많이 찾게 되고, 그 소변 많이 물 많이 먹으니까 소변도 많고, 그리고 체중이 빠져요. 왜냐면 소변으로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저기 체중이 10kg 이상 빠지는 분들을 봤을 때, 6개월 사이에 체중이 10kg 이상 갑자기 빠지는 분들은 옛날부터 저희가 이제 공부할 때 당뇨 아니면 암을 먼저 생각해라. 그렇게 이제. 근데 요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이 워낙 잘돼 있어서 증상 있는 상태에서 당뇨가 발견되는 경우는 진짜 드물어졌죠. 거의 다 건강검진에서 국민보험검진 그 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그게 워낙, 그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제 다 당뇨 초기에 다 진단이 되지. 이렇게 진단 잘안 된다 이거죠. 무증상이 그러니까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기 건강검진을 안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 아까 그세 가지 증상 외에 눈이 잘안 보여요. 당뇨가 심해지는 분들은. 아니, 그거 말고 뿌옇게 보이는 게 있어요. 당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보면은 이제 안과로 오는 분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쉽게 피부 같은 데잘 곰고 그런 것들이 있고, 요게 이제 3다 증상에서 다뇨, 다음 다식 나오는 거고, 위험 요인. 그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그냥 나이가 드시는 것 자체가 일단 위험 요인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65세 이상은 당뇨가 잘 온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갱년기 후에 체중이 잘 늘고, 그 다음에 이제 젊었을 때 저혈압이었던 분도 갱년기 후에 고혈압이 잘 오고 당뇨도 잘 온다. 그리고 뭐 가족력, 비만, 과식, 운동 부족, 술. 우리나라 옛날에 농촌 지역에 당뇨가 비교적 많았어요. 농촌 지역에.
농촌 지역에 마르신 분이 왜 당뇨가 맞나 하고 봤더니 또 술이에요. 농촌에서 이제 농번기 때는 힘드셔서 술 드시고, 농한기 때는 심심해서 술 드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을 때, 98년도인가 7년도인가, 10월 달에 이제 갔는데, 하룻밤 사이에 뭐, 여섯, 일곱 분이 막 피를 토하고 오셨는데, 다술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간이 나빠져서 피를 토하고 오시는데, 그분들이 간만 나쁜 게 아니고 다 죄다 당뇨가 있더라고요. 그래. 술이, 술도 이제 저 직접적으로 술 많이 드시면 아까 인슐린 만들어내는 데가 췌장이라고 했잖아요. 췌장이 또 상해요. 예, 그런 이유가 있고, 술, 소주 한 병이 밥세 공기 정도의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소주를 두병 드시면 밥을, 흰 밥을 여섯 공기 대신, 대여섯 공기 드신 거랑 똑같고, 술만 드시는 게 아니고 안주도 드시잖아요. 안주가 또 되게 이제 술안주라는 게 칼로리가 높고, 술 드시고 바로 자잖아요. 그게 다 당을 올리고, 운동하던 분도 술 드시고 한 일주일 운동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알코올은 당뇨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담배는 뭐 당뇨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술은 알코올, 당뇨하고 아주 천적이다. 그렇게 아시고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 있는데, 뭐 요거는 참고로 1형 당뇨병은 소아, 그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병, 2형 당뇨병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뇨병. 그래서 당뇨의 그 조절인데, 그 목표는 이제 당뇨가 있으면 심장, 혈관, 뇌혈관 합병증이 잘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 합병증이 안 생기게 하는 게 목표지, 당 자체를 떨어뜨리는 게 목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뭐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 거, 뭐 당화혈색소 6.5 미만, 공복혈당 70에서 130, 식후 2시간 혈당 90에서 18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다 보면은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00 정도 안 넘으면 돼요. 식후혈당은 200 정도 안 넘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일수록 당을 너무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저혈당으로 인한 합병증이 더 무섭기 때문에 너무 낮추지 말고, 당화혈색소도 한 7이라고 했다. 요새는 아직 8까지 올라갔어요. 8%만 돼도 괜찮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연구 결과가 8%랑 7%를 비교했더니 7%인 분들이 더 빨리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깜짝 놀란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유, 너무 떨어뜨려봐야 좋진 않구나. 이제 젊은 분들은 가능하면 정상에 맞추고요. 60,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두어도 괜찮겠더라. 그게 요새 약간 변화가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당뇨 하나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당뇨는 세트로 혈압하고 고지혈증이 보통 같이 오기 때문에 각각을 다 이제 적당히 낮춰놓는 게 중요하지,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은 신경 안 쓰고 당뇨만 조절해봐야 합병증은 온다는 거죠. 그 합병증이 안 오게 하는 게 목표인데, 합병증 오면 뭐 치료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압도 아까 140에 90 미만이 정상이지만 조금 더 낮춰서 130에 80, 뭐 135에 85, 그 정도로 당뇨가 없는 분보단 조금 더 낮춘다. 콜레스테롤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쁜 건데, 그게 이제 100 이하로 낮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춘다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급성합병증, 당뇨도 급성합병증 요새 별로 없어요. 그 이제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당뇨로 인해서 너무 높아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시는 분들 있고, 당뇨가 약 잘못 드셔서 저혈당이 와서 이제 응급실에 오시는 분, 이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너무 높은 거, 너무 낮은 거. 너무 높은 그 고혈당성 뭐 이런 케톤 산혈증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보기 어렵고 치료 진짜 안 하시는 분들, 치료는 전혀 안 하고 술만 드시는 분들이 이런 게좀 오는 거고, 저혈당은 이제 저혈당에 대한 그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당뇨만 생각하다가 당뇨약이나 인슐린은 맞고 밥을 안 드셔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저혈당은 좀 비교적 자주 보고, 고혈당성 쇼크 이런 건 요새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돌볼 때는 그런 분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에서 거동을 못 하시는데, 당뇨 치료는 안 하고, 옆에서 이제 식사만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술로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갑자기 가봤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 그럴 때는 고혈당 쇼크도 올 수가 있고, 저혈당 쇼크도 올 수가 있으니까, 얼른 혈당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식이 갑자기 잃으신 분들은 혈당 검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가끔 놓칠 수가 있어요. 저희도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선생님들이 의식이 없으니까 막 머리 사진만 찍고 CT 찍고 MRI 찍고 깨끗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뭐 저혈당이든 고혈당이든 그러면 그 부식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 검사부터 했으면 머리 사진 굳이 안 찍어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가정 방문을 나갔는데 괜찮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면 119에 일단 전화를 하시고 119올 때까지 할수 있으면 혈당 검사를 하시는 게 기본 자세다. 네, 그런 걸 알고 계시고요. 혈당 기거 없으면은 못하는 거죠. 혈당기가 없으면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 방문하는 그런 일을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혈당기 하나는 갖고 다니시는 게 좋죠. 혈압기도 마찬가지고.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만성합병증은 이제 고혈압이랑 똑같이 큰 혈관합병증과 작은 혈관합병증이 있다. 똑같아요, 이제. 아까 고혈압 때랑. 그래서 당뇨가 작은 혈관 합병증은 이제 눈, 콩팥, 그 다음에 신경 합병증이 오고, 특히 발가락. 옛날에 당뇨병성 족부궤양 해가지고, 당뇨병 발, 예? 발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 발톱 깎다가, 아니면 맨발로 돌아다니시다가 뭐에 찔려서 발가락이 이제, 그, 굶기 시작했는데, 감각이 없으니까 굶었는지 모르고 놔뒀다가 모르고 봤더니 새카맣게 다 썩었다. 뭐 그런 게 이제 한번 썩기 시작하면 잘 낫지도 않아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그쪽에 이미 우리가 약을 항생제 같은 걸 쓰잖아요. 그 굶었으면은 근데 항생제가 바른 항생제가 아닌 이상 주사든 약이든 피를 통해서 글로 가는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피 그니까 잘안 통해요, 그쪽에. 그러니까 약이 잘안 듣죠. 그래서 새카매져가지고 잘라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발가락만 자르는 분도 있지만, 뭐 무릎 아래로 다 자르는 분도 있고. 근데 실명, 뭐 콩팥병, 투석, 뭐 이런 게 원이 잘 온다, 당뇨도. 고혈압이랑 거의 같아요. 예, 그 합병증 예방 위해서 눈도 검사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이건 병원 열심히 다니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리고 저혈당 예? 요거가 이제 상식적으로 제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혈당은 당뇨 치료를 안 하는 분은 안 생겨요 치료를 안 하는 분은 안 생기고 치료를 하는 분만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치료를 하는 분이 왜 생기냐 그 당뇨 약이든 인슐린 치료든 하고 밥을 안 드셨다든지 아니면 평소보다 조금 드셨다든지 맛이 없어서 아니면 속이 불편해서 조금 드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가끔 뭐 마라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산악회에서 오늘 대청봉에 올라간다든지 평소에 하던 거 이상 뭐두 배, 세배 운동을 하신다든지 그럴 때는 똑같은 치료를 했을 때
과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해지면은 당이 적정 당보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혈당인데 혈당이 50, 60 이하가 되면은 사람이 이제 굶어 죽기 직전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이 가물가물가물해지고 막 떨리고 막 식은땀 나고 그러니까 의식이 막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고서는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거를 그 즉시 순간 뭐 30분 1시간 내에 뭐라도 드시지 않으면은 그러다가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라 이거죠. 당분 섭취. 뭐라도 드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쓰러져요. 그술 드시다가 갑자기 필름 끊기는 것처럼 이것도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쓰러지는데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얼른 사탕이라도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은 괜찮은데 한두 시간 방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뇌가 완전히 죽어요. 깨질 못해요, 영원히. 예. 그게 저혈당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혈당으로 그 뇌가 손상을 받아서 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가끔. 예. 옛날 뭐 연탄가스 중독되신 것처럼 충분히 예방을 할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것도 아닌 건데 예? 완전히 이렇게 영구적으로 식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식물 인간은 그렇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주머니에 꼭 초콜릿이나 사탕 하나는 넣고 다니셔야지 된다는 거고 그렇게 좀 땀나고 이렇게 눈 가물가물하고 약간 이렇게 떨리고 그러면 얼른 당 검사를 하고 이게 저혈당인가 보다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당뇨 검사는 기회가 없다고 그러면 일단은 뭐라도 일단 드시고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건 그게 저혈당 증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좋지만은 집에 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어쨌든 저혈당은 굉장히 무섭다. 응? 발 관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오래되면은 발 감각이 없어지거나 거꾸로 너무 예민해져서 아픈 분들도 많아요. 그냥 발이 늘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상처가 났는데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발에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하지 않게 하고 맨발로 다니시는 거 피하고, 그 아라비아 같은 데는 당뇨가 많아가지고 발만 보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발 문제가 많은 나라들은 뭐 내과, 뭐 외과 이런 식으로 발과가 있어요. 발과, 족부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없는데 발만 보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외국에는. 그 식사, 예, 그뭐 당뇨식이 뭐 특별한 건 없고, 자꾸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도 있고, 걱정하시는데, 고루고루 적당히.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쌀밥도 드셔도 되고, 과일도 드셔도 되고, 다 드셔도 되는데, 좀,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오렌지든, 뭐, 딸기든, 포도든 드셔도 되는데, 그니까 이제 그 종지, 그러니까 손 한줌 있잖아, 한 줌. 한줌 정도만 드시면 돼, 한 번에. 뭐, 과일을 배부를 정도로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응? 뭐, 귤 같은 것도 막 박스로 드시는 분 있잖아요. 응? 그렇게까지 드시는 건안 되지만은, 응? 한 번에 요만큼 한 줌은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 밥도 맨날 현미밥이나 뭐 잡곡밥만 드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 끼는 쌀밥 드셔도 돼요. 어쨌든 요런 거를 지나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다가 영양 결핍이 되거나 영양 불균형이 되면은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골고루 드시고 또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러니까 속이 안 좋다고 한 끼 거르거나 배가 고팠다가 저녁 때 그러니까 나는 하루의 열량만 맞추면 되니까 아침 점심 굶고 저녁만 드시겠다라고 이런 것들만 좀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그 먹기 싫어도 규칙적으로 드셔야지 저혈당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족한 듯이 예? 배 부르지 않게끔 그리고 그 허기를 뭘로 달래느냐 그 칼로리가 없는 거 뭐 이제 그 채소류 예? 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배추 예? 곤약 이런 것들은 배는 부르지만은 포만감은 주지만은 흡수될 영양분이 없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드시라는 거죠. 약간 배고픈 듯이 드시고 이제 나오잖아요. 정해진 양에 따라 골고루 규칙적으로 운동도 아까 고혈압 운동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저 약간 숨이 찰 정도 근데 저혈당을 항상 신경 쓰시라 그런 거고 똑같아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일주일에 5일 이상 하는 게 좋고 약물요법 이런 거는 뭐 저기 크게 약하고 주사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노인 당뇨의 특징이라는 게 요새 당뇨가 그 있다고 해도 이제 50대 이전과 50대 이후 특히 이제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좀 다르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이 일단 온 분들, 예? 그러니까 중풍이나 뭐 그런 게 일단 왔던 분들한테는 막 당화혈색소를 6.5 막 그렇게 낮춘다고 해서 이득이 더 없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합병증이 오기 전에는 6.5 뭐 7 그렇게 이제 낮출수록 좋겠지만은 이미 온 분들한테는 오히려 낮추려고 하다가 저혈당이나 다른 부작용이 더 생긴다는 거고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8까지 그냥 올려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2, 3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90이신 분한테 2, 30년 뒤에 합병증 안 생기게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90 먹으신 분한테는 저도 외래에서 그냥 다 하시라고 해요. 다. 예? 다 드시고 운동하시고 즐겁게 사시라고 뭐 지금 뭐 하지 말 건 없다고 괜히 안 드시다가 기운 빠지신다고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뭐 7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식이요법 뭐 너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과일 다 드시고 뭐 그 비타민 이런 섭취를 약으로 하는 것보다 과일 같은 거 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이제 그런 노인분들 우울증 다 있다고 했잖아요. 뭐 못하게 하면 우울증 더 심해지거든요. 응? 그러니까 다 하시라고 해요. 다 하시고 이제 그 대신 운동하시라고. 운동은 하시면 하실수록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노인 당뇨의 특징이 요새 많이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의사들도 작년, 재작년 이렇게 올해. 노인 당뇨는 이제 자각 증상이 적거나 없다. 그러니까 그 발 같은 것도 그렇고 저혈당 증상도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 그 이제 노인분들 당뇨에서 약물 치료가 젊은 분들하고 노인분들하고 틀린 것 중에 하나가 당뇨 약 중에 기본적으로 쓰는 약이 있는데 그런 약들이 콩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노인분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약하게 써야 된다. 예? 뭐 다이아벡스 뭐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메가폴미 뭐 이런 것들. 그 기본적으로 쓰는 약인데 노인분들한테 주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노인들은 고혈압 같은 걸 다 기본적으로 같이 가지고 계시니까 같이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당이 잘 조절되던 분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막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떤 폐렴이든 장염이든 방광염이든 어떤 세균 감염이나 뭐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에 어떤 염증이 생기면 당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또 노인분들이
감염이 돼도 열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랑 똑같이 식사하고 똑같이 활동하고 똑같이 약을 드시는데 당이 막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유가 다른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울증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혈당 많이 발생한다, 개인차 크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여명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고, 뭐 여기 아까 여기 이제 학회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고혈압하고 당뇨는 노인분들이든 이제 성인 제일 흔한 성인병으로 3명 중에 1명꼴로 다 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알고도 치료 안 하는 분들도 있다. 근데 이제 치료할 때 중요한 게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면은 부작용도 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병원에 계속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어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속담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시면 이제 아니면 자리 보존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누워서 움직이지 않고 식사 안 하시면은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식사 그 노인분들의 식사에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양은 충분한가? 예? 그러니까 이제 양이 충분한가? 양이 부족하면 근육 양이 떨어지고 기운 없고 넘어지고 영양 결핍으로 면역력 떨어져서 감기 같은 게 잘 오고 감기가 폐렴으로 잘 가고 이런 그리고 이게 균형이 잡혀 있는 식사냐? 예?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양이 충분한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안전한가?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가 그 식사가 안전하냐 이게 뭐 불량식품 그 얘기가 아니고 나이가 드시면서 사례가 잘 걸리잖아요. 사례가 잘 걸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사례가 걸리는 것도 몸의 방어 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도하고 기도하고 코하고 입하고 여기가 사거리가 있어요. 인도 후두 요쪽에 요 사거리가 교차로가 이렇게 90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을 삼킬 때 쉽게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기도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입이나 음식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 균이 많아요. 온갖 균들이 많아요. 입안에 치매는. 예? 음식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기도에서 폐로 들어가 버리면 균덩어리가 폐로 들어간 거니까 폐렴이 잘 오는 거죠. 노인성 질환이 뭐 원인이 치매가 됐든 파킨슨이 됐든 중풍이 됐든 뭐가 됐든 결국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이제 살에 걸리시다가 그게 캑캑하다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결국 넘어가 버려서 폐렴이 오면은 이게 균이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수십 가지 균이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항생제도 여러 가지를 써야 되고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흡인성 폐렴이 한 번 오면은 최소 한 두 달 정도는 치료를 해야 돼 이번 치료가 그리고 그 정도 되신 분들이 기운이 딸려서 폐렴 치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래를 빼내는 거거든요 가래가 이제 폐렴이란 게 가래가 폐에 고이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항생제를 써서 균을 잡고 가래를 이제 뱉어내야지 폐렴이 낫는 건데 잘 못 삼킬 정도로 이제 쇠약해지신 노인분들은 기침을 해가지고 가래를 못 뱉어내니까 나중에 여기 이렇게 구멍 내고 막 그런 게 필요한다 이거죠 가래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그 노인의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양은 충분한가 하고
삼키는 거 기능이 안전하신 게 유지가 되느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삼키는 게좀잘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살에 드셔서 기침하고. 요거를 이제 삼킴 장애, 연하 장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삼킴 장애가 있을 때 원인이 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게 치매나 혈관성 그 중풍, 뭐 파킨슨 이런 게 있을 때는 삼킴 장애가 다 오고요. 그냥 이제 노화의 과정으로도 이 자꾸 살에 걸림이 점점 심해질 수가 있고. 그럼 가정에서 쉽게 예방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 음식이 사례가 잘 걸리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로 부스러지는 것들은 이제 숨 쉬다가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고, 너무 점도가 높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목에 딱 달라붙어서 이게 꿀꺽이 잘안 돼가지고 여기 고여 있다가 쑥 하고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그 이제 약간 반유동식 있잖아요. 그 이제 다져가지고 그 요플레 정도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죽같이.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 종류가 또 사례가 잘 걸리죠. 물 종류. 예? 그래서 물 종류에 자꾸 물 드시다 기침하시는 분들은 그 전분 가루로 만들어진 이제 점도 조절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약간 묵처럼 끈적끈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그런 걸로 이제 그 물도 한번 콱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숟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세가 그 우리가 그 쓰러진 사람 이제 심폐소생술할 때는 숨잘 쉬게 하려면 기도를 이렇게 뒤로 제끼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열리는 자세고요.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닫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사례가 잘 걸리시는 분은 식사하실 때 가능하면 이렇게 턱을 좀 앞으로 당겨가지고 꿀꺽 이렇게 하면은 좀더 안전하게 삼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전한 식사법을, 그리고 이렇게 제껴져서 그 이렇게 뒤로 제껴져서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확 숙여가지고 식사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중앙으로 맞춰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마비가 있으신 분은 마비 반대쪽으로 숙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마비가 없으신 일반적인 경우는 똑바로 하고 약간 몸 상체도 앞으로 숙이고 턱도 당긴 다음에 꿀꺽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100% 이제 액체 성분은 잘 안, 저기 사례가 잘 걸리니까 뭐 그런 게 필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루 같은 것보다는, 그 다음에 너무 또 덩어리가 이제 있다든지 그런 건 다져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하여튼 저희 병원에서 제가 주로 보는 분들이 다 그런 합병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성 질환에서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연하 장애, 삼킴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영양결핍과 아니면 이제 폐렴, 폐질환들.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잘볼수 있는 부분이 낙상. 노인분들이 낙상을 하시면은 이제 부러지기가 쉽고, 이제 부러지는데 그이 대퇴골이나 허리를 부러지시면은 6개월 이상 누워 계셔야 될 수가 많고, 6개월 정도 누워 계시다가 보면은 몸에 그 기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6개월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와요. 그러니까 인지까지도 떨어져요. 치매 같은 게 갑자기 확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안 생기던 뭐 그런 폐렴이나 뭐 그런 것도 생기고, 욕창도 잘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낙상을 주의해야 된다. 낙상을 가정에서 예방하려면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치워야 되겠죠. 낙상이 될 만한 것들을 치우고, 외출을 하실 때는 이제 미끄러운 신발을 다 피하시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을 많이 드시는 것보다야, 골다공증 치료제를 열심히 드시는 것보다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안 넘어지게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집에서 카페트 같은 거,
그런 거 다 치우시고 외출하실 때는 그 신발 같은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지팡이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좋은 방법이죠. 그런 것도. 그래서 낙상, 그러니까 노인성 질환들이 그런 이제 낙상이 두 번째로 많이 예? 안 좋아지는 원인이더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 결국은 이제 그 대소변 문제가 또 중요해요. 대소변 문제. 예? 그래서 만성 변비 아니면은 변이 너무 묽어가지고 변실금 그런 게 있으면은 변비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너무 심한 분들은 잘 토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과식만 해도. 그러면서 뭐 우울증이 악화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변비기가 있으신 분들은 변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되겠죠. 물. 응? 그러니까 아침에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 너무 단단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을 묽게 하는 변비약을 드시는 게 좋고 안 드셔가지고 변이 나올 재료가 없어서 변비가 심해지시는 분들은 섬유소나 이제 정장제 같은 걸 좀 많이 챙겨 드리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렇든 이제 변만 잘 보게 해드려도 다른 합병증이 많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삼킴 장애가 이렇게 심하지 않으신 분은 나이가 드시면 뭐 밤에 화장실 많이 가신다고 물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은 하루에 8잔, 2리터, 그러니까 최소 1리터, 4잔 이상 물이 많이 드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그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직접적인 부분도 있고 나이가 드시면 콩팥이 조금씩 나빠지는데 콩팥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그러니까 콩팥이 하는 일이 걸러내는 거잖아요. 이제 걸러내는 그 개울물이 계속 흘러야 되는데 물이 너무 말라버리면 개울물이 마르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냥 흙이 쌓여서 완전히 그거 막혀버리는 거가 되는 거니까 계속 흘러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흘러주게 하려고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시고 소변 자꾸 보시고 그래야지 콩팥이 계속 작용을 하니까 이제 물 안 드셔서 소변 줄어들기 시작하면 콩팥 자체가 쪼그라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뭐 쉽게 부종이 생기고 잘못하면 투석까지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그러니까 물이 보약이에요. 물 보약. 그래서 밤에 화장실 가시는 게 좀 걱정이 되시면은 오전에 많이 드시면 돼요. 오전에 특히 깨자마자 한 컵 드시는 게 눈 뜨자마자 큰 사발로 물을 한 컵 드시면 뭐 이래저래 좋은 점들이 많으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당뇨 고혈압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인 질환이든 아니면 노인의 그 건강 관리에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더라. 요게 제가 이제 그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렸고 뭐 조금 시간이 남긴 했지만 준비한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